안 가는 사람인데 지금도 조금 뭐 목을 썼던 때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라 이렇게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하는 우리 지금 새로 이렇게 성전을 만드는 그곳에서 뭐 이렇게 그 좀 화학 그걸 맡아서 그런지 예민해서 그런지 갑자기 팍 소리가 안 나와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다행히 우리 김영환 형제님 약국에 가서 거기서는 뭐 아무 조치를 못 해주는데 거기서 이렇게 약을 처방받고 먹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막 퍽퍽한데 정말 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얘기하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목사 돼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늑수 그래 해가지고 도대체 그러나 내 몸은 약하고 세잔해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넉넉히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또 말씀을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귀 기울여서 함께 듣고 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을 알아가는 말씀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솔하라.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솔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성경에서는 음악과 관련되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 가인의 6대손인 유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창세기 4장 21절을 보니까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노래가 종교적인 의식과 더불어 함께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유발 당시에 이미 여러 종류의 종교적인 의식이 노래를 통하여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래를 통하여서 행해 준 것을 추측할 수 있듯이 그 노래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확실하게 노래가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 드릴 거예요. 노래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노래에 대한 역사도 인간의 역사인 만큼이나 똑같이 오래된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 아니, 인간에게 있어서는 노래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손에 잡혀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과 진리의 명확한 증거로서의 노래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이 논제를, 어쩌면 난제가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말씀을 기초해서 신학의 명쾌한 해석을 토대로 하여서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동안 랄랄라 하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이 노래가 어마어마한 지금 손에 잡혀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과 진리의 명확한 진리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2년 8개월 동안 계속 다 드렸던 말씀이에요. 자, 봐요. 43장
21절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다? 노래 드리기,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똑같이, 노래와 인간의 역사는 똑같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뒤지거나 앞서갈 수 없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그러니까 지구는 스스로 돌아요. 시속 1670km로 그렇게 자전하는 속도를 갖고 다시 해를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시속 108,000km 속도로 다시 공전합니다. 자전하며 공전하는 거예요. 23.5도로 기울어진 지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지구가 도는 자전과 해를 향해 도는 공전을 거듭하며 23.5도를 기울이는 그 각도를 절대로 유지하며 절대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지구에서 해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38만 5천 킬로미터가 각각 떨어져 있는데 만약 지구가 그 궤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지만 만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향해서 불과 92km만 간다면 타기 시작합니다. 193km를 간다면 달을 향해서, 38만 5천 킬로미터로 떨어져 있는데 불과 193km만 뭐 우연히 가게 된다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가면 그때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대기권에는 75.5%의 질소와 20%의 산소, 그 나머지의 산 분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그 속도가 틀려지면 살 수 있는 생명체,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 특히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 1609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그 천체망원경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2000개 정도의 별이 떠있다고 상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400여 년 동안 쳐다보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2000개 별이 떠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정점에서 우주의 끝은 볼 수 없으므로 볼 수 있는 끝까지의 거리가 4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400억 광년, 이 400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그곳을 컴파스로 쭉 펼쳐서 빙글 돌린다면 그 안에는 우주 속이 되겠는데 2000개의 별이 떠있는 것이 아니라 4천만 개의 은하군이 있습니다. 다시 이 4천만 개의 은하군 중에 한 개의 은하군에 다시 2,500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2,500개의 은하계 중에 한 개의 은하계가 다시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이라고 하는 지구 위 태양계를, 그 명왕성은 한 7년 전에 떨어져 나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00개가 아니라 대충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것 같아. 이금난집자님 한번 세볼까? 4천만 곱하기 2,500 곱하기 830. 도저히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 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별, 어두컴히 있는 별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하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그 별들이 하는 일을 모두 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그 별들이 하는 일을 낱낱이 보았는데 그 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았더니 한 곳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이며 그 지구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존재해 있는 생명체, 특히 이 사람이 숨쉬며 살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그 나머지의 일은 카오스의 혼돈이 아닌 그 코스모스의 질서를 이루는 온 천지 만물의 그 질서는 오직 이 안에서, 지구 안에서 인간이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교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놀라운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 놀라운 그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서 그냥 있는다면 그들은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무슨 뭐 떡을 싸 밥을 먹어 무슨 메이킹 러브를 해 너 손잡고 무슨 노래를 불러 어디 너 원적을 가서 피크닉 가서 놀기를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야 뭐 빙빙빙 돌고 자기의 각자에 맡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움직이는 거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먹거나 자기를 위해서 뛰거나 자기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그들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사람을 위해 사람이 숨쉬며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왜 노래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안 되죠, 그렇죠? 잘 들어봐요. 우리가 그 놀라운, 알 수 없는 인간이 타락하여 인간의 모습으로는, 인간의 상상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그 복잡한 우주 만물의 그 섭리하심과 경륜하심을 통해 살아있어야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를 노래하게 하기 위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백성은 자 손가락 드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노래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손에 잡혀지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라니까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가서 그냥 좀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어 뭐 자기만 아는 것처럼 특수한 사람만 그 진리를 깨닫고 어떠한 사람만 복음이 보여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결국 제빙글리를 결국 요한 메슬리를 칼빈을 어떤 학문을 세상의 어떤 학문을 연구하였다 하더라도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며 누구에게나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의 노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음과 진리를 명쾌하게 깨달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노래, 찬송.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살펴보고 또 알아보고 내가 성경을 좀 보면서 원어 성경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표현되고 표현되어져 있는 노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파수꾼의 노래가 있어요. 노래하는 자의 노래가 있고 벙어리의 노래가 있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의 노래, 죽은 자, 사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부상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이외에도 새의 노래, 공중의 새들이 그가에 깃들이며 나무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는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심지어 나무의 노래도 있어요.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새벽별의 노래,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극대치의 찬송. 새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소가 말이 아무리 히히인대고 말이 뭐 무슨 뭐 그냥 강아지가 멍멍대도 극대치의 찬송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극대치의 찬송 내가 너희의 찬송을 들으니 너희의 노래를 들으니 기쁘다 하시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노래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위하여 앞서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우리를 예표하는 성경 속에서의 수많은 찬송하는 자 중에서 오늘 말씀 본문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의 찬송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드보라는 누구예요?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성 사사이자 여사제 드보라. 드보라는 이렇게 찬송했어요.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또한 모세와 그의 누임 미리암 역시도 드보라와 유사한 찬양을 했어요. 어떤 찬양? 이스라엘의 압제자인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몰살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다윗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 안에서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노래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노래이며 이 땅 가운데서 원수 마귀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노래로서의 찬송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부를 수밖에 없는 주께서 명하신 찬송에 나를 의지하고 또 의뢰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찬송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부르는 이 땅에서의 노래를 통해서 벌거벗고 온 아담인 사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때문에 내가 말이지 그 아담이 미워 죽겠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담인 사람이에요.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니 시시분분 초초마다 따먹고 있잖아. 뭐 아담 미워하고 있어? 지가 아담이면서 지가 사람이면서 벌거벗고 온 아담인 사람을 찬송의 옷으로 의의 흰 옷으로 입혀가시는 거예요. 저기까지.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틀렸다는 거야. 보시기에 좋았다라지. 참 지루하지? 똑같은 얘기 맨날 하니까 천만 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속사.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의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와 경륜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려 하시는 이유는 연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승리, 놀라우신 영적 승리의 모든 비결을 넉넉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해함을 이미 깨닫든 그 의미를 이미 깨닫고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 종류의 노래와 찬송이 작사되고 작곡되어져서 불리웠던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곡조 있는 기도이니 찬미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감사함의 기쁨에 겨워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또 노래하며 즐거워했던 거예요. 나도 옥중에서 찬송했던 거예요. 윤석구 목사와 함께 찬송했던 거예요. 찬송.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같이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또한 우리의 영혼이 낙망하여 불안하여 할 때라도 그 찬송이 내 안에 있게 하셨고 내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여 어찌하여 죄수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두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아멘. 그 찬송이 내게 있으나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리. 아멘. 성도가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인 노래는 세상의 신세 한탄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소망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실 겁니다.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찬송은 땅에 사는 동안 땅을 사는 동안 구원의 노래로 환난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위로의 노래로 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성도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도구로 우리 봐요 여기 찬양하잖아 기타로 수금으로 뭐 플룻으로 막 그냥 드럼으로 건반으로 목소리로 찬양하며 찬송을 드리잖아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섬세하십니다. 각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우리 사랑하심의 방법으로서의 찬송인 거예요. 또 한 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또 한 번 각인시켜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는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구체적이고도 온전한 그 찬송마저도 그 찬송마저도 이렇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로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함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려고 그 찬송이 안에 있으려고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찬송이 네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행복 그것마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며 우리로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함의 상태를 완전히 이루어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 서시게 내 안에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깊게 깨닫고 그분을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의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는 discrimination, 구별된 것이어서 자기 만족적 자도취적인 노래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온 몸과 영혼을 다하여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천지야. 그냥 뭐 삐까리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노래 잘하는 사람은 응? 나같이 이렇게 목 쉬지도 않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요즘 가수들은 야 진짜 노래 잘하더라. 응? 정말 노래 잘하더라. 그렇지?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 저 우리 후배들 대단해. 그들이 나한테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내 곡을 풀어서 해석해서 기가 막히게 해준다는데 내가 막 마음이 막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막 그러더라니까. 진짜 내 노래를 정말 그렇게 멋지게 소화시켜주고 거기서 재해석해준다면 내가 일평생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회자되고 또 이 성전이 막 이거 다 뚫어서 저 끝까지 해도 막 가득 찰 텐데 그거 몇 번 나간 말이야. 그 편안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럽니까? 세상이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해보자 이거지. 나는 세상이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해보자 이거야. 야이 잠깐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바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송에 대한 이해를 가졌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사사기 5장 2절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갖게 되는 영적 승리의 비결,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가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알기 위해서 앞에 지금 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노래가 뭔지 이제 알았어요. 뭐 다 잊어버려도 좋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찬송 받으라고 노래 들으시려고 여러분들을 지었단 말이야. 그것만 잊지 마세요. 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영솔자 누구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의 승리함으로 그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전술과 무기와 그 성능을 통해서 자국의 방위와 강성함에 의지해서 세상의 힘, 그건 뭐라고 그래요? P-O-W-E-R, 파워라고 해요. Intoxication, 그 파워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힘은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영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A-U-T-H-O-R-I-T-Y, authority라고 합니다. 영적 권세,
그 영적 권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힘에 매료되어. 자, 다 같이 be in rapture.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해봐요. 시작. be in rapture.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자, 시작.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 그분으로 인하여.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긍휼, 엘레오스, 내가 받은 긍휼함으로 인해서 갖게 된 피스틴 믿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온 천지에 알리며 그 받은 감사가 너무 감흡해서 하나님 내게 받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인간의 혈과 육의 싸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아니할 마음의 견고한 진, 온 몸과 마음의 영적인 무장함을 갖추고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파워가 아닌 authority,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영적 권세,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왜?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 보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책, 나의 사랑하는 책이 헤어지고 닳아지도록 성경을 보고 마음을 모아서 두 손을 모아서 성심을 다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겁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인간적 능력과 지혜가 아닌 말씀의 이한 검으로 기도의 두툼하고 단단한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여서 그분의 뜻하심을 세미하게 듣고 발견하여 세상 사는 동안에 닥치게 되는 또 견뎌내어야 할 그 모든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해보자 이거. 나는 항상 그거야. 니네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해보자 이거지. 자, 여러분 성전을 청량하라 배웠죠?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성전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성전 바깥은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은 오직 성전 안에만 관심이 있어. 성도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없으니까. 어디에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으니까. 이 성전에 있는, 성전이 속해 있는, 성전이 함께 있는 성도에게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들은 청량을 당하지 않습니다. 차로 또 혹바로 재다, 주름을 바지를 대리미로 쫙 대리다, 그냥 흔들리면 그냥 사정없이 후드려 패시는 거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들은 혹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청량함을 통해 우리는 심판을 넉넉히 이기며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인 교훈으로 밝혀줄 뿐만 아니라, 자,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인 교훈으로 밝혀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주 긴 말씀이니까 우리 누구시지? 저 장혜리 집사. 이제 헤어질 때가 되니까 이름도 까먹으려고 그러네. 자, 읽어주세요.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의 선민들, 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직접적인 교훈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민들 이스라엘이 쌓은 숱한 성전이에요. 무슨 건물 아니라 성전이란 말이야.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성전들을 모든 것, 그 성전들의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예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자? 영솔자 여사사 드보라는 가나안의 군대를 쳐부수고 승전가를 부른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속에서도 성전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온전히 유지하며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두령 즉 영솔자가 인도하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영솔자를 따른 거예요. 다 영솔자가 될 수 없어. 다 사공이 될 수 없다니까. 따라가야 돼.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무수한 성전들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려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영적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밝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사역자를 택하실 때 그 자신들, 그 사람들 자신들의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강력한 권능으로 다시 그에게 부으시며 그를 고치시고 세우셔서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힘있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주위와 모든 주위와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나음과 고침과 위로함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되는 거야. 마음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영솔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자의 노래는 그와 같은 노래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행 중에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쓰실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당신의 하나님의 성막 사역을 하게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근래 신약에 있는 우리들을 모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고스란히 써 있습니다. 출애굽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의 역사하심을 운영하실 때에도 지혜와 총명의 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이 말씀 암송 구절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 줄기에 쌓은 쌀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